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이제는 이 책을 통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나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간절히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인생을 바꿔줄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엑시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약 3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다음카페 행복재테크 및 7개월 만에 14만 구독자를 달성한 유튜브 채널 행크TV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부자로 키워내며 부자들의 멘토이자 부자들의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송희창 저자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엑시트 프롤로그에 대한 송희창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꿈꾸는 대로 사는 법.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꿈을 갖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일 때는 자유롭게 꿈을 그리지만 성인이 되면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함인지 사람들은 운명 팔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나 역시 가난부터 시작했지만 살아오면서 저런 말을 내뱉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과 의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그리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제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도 못한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의 출발점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나는 소유한 부동산에서만 대기업 과장 연봉 수준의 금액을 매월 임대 수익으로 받고 있고 8개가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여기에서도 매달 큰 사업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을 거라고요?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요? 글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 중에도 평범함에서 출발하여 부자가 된 수많은 이들이 있으므로 이를 결코 운 때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 따위는 없습니다. 누구든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실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해가는데 처음부터 무작정 오를 수 없는 나무라 여겨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어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공부를 잘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입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기준을 절대 공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내 주변에서 이 궁금증에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직접 불을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주변에 성공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것이고
부자의 답변대로 했다면 여러 시행착오 없이 더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커뮤니티를 이끌며 성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면서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책을 통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나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간절히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인생을 바꿔줄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성공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자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평범한 인생에서 엑시트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갈 수 있습니다. 대체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게 직접 그 노하우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에서는 부자를 쉽게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부자들의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나 역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그간 베스트셀러로 인정받았던 책부터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책 제목이 참 그럴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 읽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전 사례이거나 외국의 사례여서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나의 갈증을 한 번에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책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책을 읽어가면서는 마치 큰 퍼즐 게임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또 한 권의 책으로는 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책으로는 대중의 심리와 협상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통해 자본주의 거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지 등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가긴 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북이 쌓여가는 책을 보며 대체 인생에서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목표를 이룬 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가 그리 효율적인 독서가 아니었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책 중에는 오히려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읽는다고 지혜가 쌓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상 다독보다는 오히려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만약 성공을 하고 책을 집필한다면 정말 한 권의 책만 읽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부터 실전 노하우까지 모두 담은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모두 축약하여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그리고 기존의 투자자들까지 모두를 아울러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엑시트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책이 좋지는 않습니다. 책 내용만 그럴듯하고 실제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것이 없는 책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필자 역시 이론가가 아닌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쓴 책을 좋아합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면 지금은 평범한 삶일지 몰라도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멘탈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송이창 저자님의 엑시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